있는데. 한 시골 마을. 한평생 이 마을에 살았던 영애 씨가 향년 85세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며느리 미선 씨와 손녀 영지양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로째, 시작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더니 이게 웬일이래. 아이고, 그래도 연세가 있었잖아. 노인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어떤 말도 미선 씨에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를 보고 놀라는 미선 씨. 이럴 수가요? 사망했던 영애 씨가 멀쩡하게 깨어난 것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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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이야? 할머니, 아이고,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작 자신이 사망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애 씨. 할머니. 며칠 후. 아, 결국 깨어난 지 며칠 만에 영애 씨가 다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의 기적은 그저 우연이었던 걸까요? 미선 씨 모녀의 슬픔은 지난번보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늘 이별 앞에서는 아쉽고 후회되는 법이지요. 그런데 그때 이게 뭐야? 갑자기 덜컹이기 시작하는 관뚜껑. 이거 좀 풀려다. 애미야, 영지야. 놀랍게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영애 씨가 되살아난 겁니다. 도무지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대체 영애 씨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영지야! 영지야! 아무래도 영애 씨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엄마, 할머니 심장이 또 안 뛰어. 또 돌아가셨나 봐. 아니야, 할머니 다시 돌아오실 거야.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영지야. 과연 이번에도 영애 씨는 깨어날 수 있을까요? 죽음을 거부한 채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시험. 그 기막힌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오후 6시 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미선 씨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영지 엄마! 빨리 가, 빨리! 6시 넘었어, 6시! 아유, 오늘도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유, 그게 말이야. 여름이 나서 해독인데 왜 저 난리야? 아주. 잠시 후. 안녕하십니까. 뭔가를 보고 화들짝 놀란 미선 씨. 오호, 회초리 아닙니까? 지금 몇 시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식당 일이 많아서 좀 도와주고 오느라. 내가 통금 시간은 분명히 지키라고 그랬지? 남편 없는 가부가 늦게까지 싸돌아다니면 주변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부터 늦지 않을게요. 마지막 경고다. 얼른 밥이나 차려. 네, 어머니. 며느리에게 통금 시간까지 정해 주다니요. 미선 씨 참 답답하겠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과부가 어쩌고저쩌고 왜 저러셔? 괜히 마을 사람들한테 엄마 싫은 소리 들을까봐 그러시는 거지. 싫을 만도 하건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미선 씨. 딸 영지는 그런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방을 청소하던 영지 양이 라디오를 닦으려던 그때. 만지지 마라! 내가 이것들은 손대지 말라 그랬지? 아니,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요. 살짝 닦기만 할게요. 아, 됐어!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아니, 할머니, 아니 대체 저 물건들이 뭐게 손녀에게 이러는 겁니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할머니 라디오랑 TV 좀 닦으려는데 그거 가지고 다짜고짜 쫓아내시잖아. 아휴, 할머니가 그거 만지는 거 싫어하시는 거 몰라? 옛날부터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신 거 기억 안 나? 나도 알아. 그냥 살짝 조금만 닦으려고
있다니까? 대체 저 고문이 뭐라고 저러시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영애 씨는 왜 이렇게 고물 TV와 라디오를 애지중지하는 걸까요? 잠시 후 잠자리에 들기 위해 씻고 나온 영지양. 에이, 벌써 9시네. TV 좀 보려고 했더니. 그러더니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리모컨을 집어드는데요. 그때 9시다. 후딱 꺼라. 이 TV를 틀지도 않았는데 끄라니요. 네. 그런데 할머니의 말에 자연스럽게 차단기로 향하는 영지야. 자, 소등합니다. 아, 끄라는 게 이거였군요. 영애 씨 참 칼 같은 사람입니다. 그날 밤 나란히 잠자리에 든 모녀. 그런데 영지야는 오늘따라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엄마. 아, 깜짝이야. 왜? 나 너무 배고파. 우리 치킨 시켜 먹으면 안 돼? 못 먹은 지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치킨? 아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할머니 마시면 난리나. 먹는데 돈 쓴다고. 그럼 모르게 먹으면 되지? 네? 모르게라뇨? 걱정하지 마. 다 방법이 있으니까. 대체 어쩌려는 걸까요? 잠시 후 문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두 사람. 그때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결국 영지양이 치킨을 시킨 건데요. 혹시나 할머니에게 들킬까봐 대문 밖에서 받기로 한 것이죠. 에이그,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밤이슬까지 맞아가며 이러고 있을까요? 아, 이 냄새 싫어요? 대체 얼마 만에 맡아보는 치킨 냄새야. 할머니한테 들키는 끝장이니까 우리 마당에서 얼른 먹고 들어가야 돼. 가자. 완전 범죄를 위해 밖에서 치킨을 먹고 들어가기로 한 두 사람. 그런데 어머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영애 씨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좀 하니까. 어머님, 치킨 좀 드세요. 며칠 후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녀. 그런데 잠을 자겠다며 들어간 영애 씨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걱정이 된 미선 씨가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하는데요. 어머니, 그만 일어나세요. 며느리의 부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영애 씨. 설마 아직 자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 미선 씨가 잠든 시어머니를 깨우기 위해 다가갑니다. 어머니,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어머니. 아무런 미동도 없는 영애 씨. 아무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설마 영애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죠?